시작 일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. 네, 어디까지 가시려고 하시는 거지? 오프닝은 일출되는 게 너무 이뻐서 찍어보려고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는데, 와, 참 이쁩니다. 아, 날씨 정말 손가락 장갑 이거 했는데, 아, 겨우 손가락 3개 나왔는데도 엄청나네요. 칼바람입니다, 칼바람. 속도를 줄이시길래 도착한 줄 알았더니 좀 더 가신다고 하시네요. 지금 위치가 송도라는 곳입니다. 송도 밭 바로 옆 군내리와 송도 사이. 여수로 왔고요. 오늘 이물입니다. 이물 유속도 거의 없고, 뭐 바람은 8에서 13, 7에서 12m 찍히는데, 뭐 칼바람이라서 그렇지 약간 솔바람 수준? 내방권이니까. 그리고 뭐 이물이니까 유속은 뭐 만조 간조 차이가 얼마 나지도 않으니까 한 1m 10? 1m 20? 뭐 이 정도밖에 차이 안 나네요. 오늘 새벽에 2시 반쯤에 도착해가지고 호래기 쳐보고, 오늘이 졸업식이 될지 쭈꾸미를 100일 타긴 했는데, 아, 밤에 잠을 못 자서 그런지 더 춥게 느껴집니다. 저 앞에 저기 무슨 다리지? 자, 우리 손님들 이제 넣으셔가지고 준비를 해보십시오. 송도 근처입니다. 송도. 송도에 저기가 무슨 다리인지 모르겠네. 어? 눈을 많이 익던 다리인데. 아, 그리고 채비는 뭐 이렇습니다. 뭐 20호 봉돌에 20호에 세팅하라고 하시니까 이건 좀 작게 만들어 봤는데 잘 먹힐지 모르겠어요. 아, 손끝이 시렵습니다. 손끝이, 아, 장난 아니네요. 날씨가 사원장님께서 자랑하시는데, 물통도 있습니다. 물통. 여수에서 물통 있는 데가 참 쉽진 않은데. 해가 떴습니다. 와, 칼바람 진짜. 아, 이 수심은 한 22m 정도 나오는데요. 안녕히 모시고 한번 내려보십시오. 자, 세팅을 하고, 와, 칼바람. 와, 엄청나게 춥습니다. 엄청나게. 아, 한번 올려보십시오. 저리가 조금 약간 안 맞습니다. 올려보세요. 엄청나게 몰려있습니다. 흡사 서익권 쭈꾸미 한창 시즌일 때처럼. 네, 조업하시는 데도 있겠고. 와, 오늘 이물인데 섬하고 섬 사이라서 조류가 유속이 좀, 어, 장난 아닌데 여기. 와, 오늘 날씨 아이스박스는 저랑 가장 오래 해온 녀석. 17리터짜리 갖고 왔어요. 오늘 뭐 잡아봐요. 아, 준비들 한번 해보십시오. 네, 수심이 시반 3m 정도 됩니다. 네, 한번 내려보세요. 23m? 아까 포인트를 왔었는데 여기가 조금 더 이동했습니다. 네, 여기가
어? 안 찍히네요. 어, 아무튼 송도 근처인 것 같습니다. 여기 뭐 얼마 이동 안 했는데 첫 캐스팅은 내리자마자 올리라고 하셨고 수심 23m 꼴이라고 하시니까 싱커 20호 썼어요. 와, 바람이 세진 않은데 진짜 칼바람인데 칼바람. 어? 23m까지 안 나오는 것 같은데. 몰려 있는 거 보니까 배가 포인트는 맞는 것 같은데. 아이고 감각이 없네. 초벌때는 냉커피를 먹이네. 냉커피를. 어, 동상 걸릴 것 같아요. 아, 이거 사계절용인데. 장갑을 두 개를 껴야 되겠네. 그러게요. 아가씨가 절절 잡으시네. 아, 바람을 못 이겼어요. 바람을. 와. 피해서 왔습니다. 25, 10호 하면 35 되나요?
굉장히 꿋꿋하게 맞바람 맞으시면서 그냥 하시네요. 와, 이 바람 괜찮으세요? 야, 이건 진짜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아닌 것 같아요. 자, 한번 올려보십시오. 자, 우리 저 김프로님 좀 앞으로 좀 와보세요. 동이가 따스를 가지고 왔습니다, 지금이. 뭘 하실대요? 조금만 쉬고 계십시오. 저희가 이제 배에 따스 좀 실어야 되겠습니다. 떡? 그냥 로마 있다 그러면 로마 있다가 자 선생님 낚시 한번 해보십시오. 아이고 작다. 이제 개수했습니다. 이제 예 안 구했어요. 예 19일에 출조를 무청포로 하셨다는데 150몇 마리 잡으셨대요. 엄청난 고수 맞으세요. 지금 두 커플 조사님이 이야, 계속 올리십니다. 계속 큰 척 따는 겁니다, 이게 지금. 아, 손만 안 시려우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.
저희가 사장님 자리 뺏은 것 같아. 예? 사장님 여기서 하셨었죠. 처음엔 와 이거 엄청난 실력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사기 같아요. 사기. 왜 이렇게 혼자 잡으시는 거예요 지금? 너무 잘 잡으셔 혼자. 저만요? 예, 혼자 잡으셔 혼자. 계속 잡으세요 계속. 엄마 추운데 여기 물 한 잔씩 하고 갑시다. 밀어 오세요. 다 밀어. 예? 추우니까 위에서. 이쪽에 하나, 이쪽에 하나. 에이, 안 될 땐 먹는 거죠? 야, 이리 오세요. 야, 야. 여기 있다가 갈까? 와, 진짜 이렇게 추운 낚시. 시청자님, 문어 드시래요, 문어. 문어 안 드세요? 와, 완전히. 예, 고맙습니다. 드릴게요. 잘 먹겠습니다. 같이 먹어요. 두 분이 똑같이 잘 잡으시네. 네. 계속 잡으시잖아요. 그리고 저 뒤쪽에 여성 조사님 볼 때마다 잡고 계시죠. 아니 왜 염장을 지르시는 거야? 얘는 한 마리야, 얘는 한 마리. 한 마리는 뭐 쪽팔리고. 백수 채우시겠어요, 백수. 얘 혼자 너무 잘 잡으신 거예요, 혼자. 조금 잘 나온다잖아요. 할 말 있어야지. 몇 마리? 이 저 커플 조사님들이 사기 캐릭이에요. 사기 캐릭. 감이 중요하신 것 같아요. 제가 보니까 감이 네. 중요하지 뭔 애기가 중요해요. 아유 그러니까 제 비싼 애기라고 하시더라고. 요질이에요 요질이. 근데 쭈꾸미는 요질이 저 레이저가 자체 수평이 되긴 하는데 쭈꾸미는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. 네, 보니까 운영하시는 게 추를 가볍게 쓰셔가지고 살짝 날리시네. 예. 아, 배를 조금 빠스로 좀 둘라니까, 실비가 저 배가 좀 뒤로 밀릴 겁니다. 예. 이게 제가 뭐가 잘못됐나봐요. 옆에서도 다들 잡으시는데. 완전히 똑같았는데.
수비낚시 중에 제일 멋진 거 잡으셨네요. 완전히 똑같았는데. 잘못은 됐는데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으니 사장님 좀 잡으셨어요? 왜 이렇게 잘 잡으세요? 혼자 다 잡으신 것 같아. 그래서 쭈꾸미 낚시 많이 다니셨나봐요. 어우, 옆에 오니까 바로 나오네. 사장님 어부 뺏어가는 거 아닌가? 저 이것까지 네 마리에요. 네. 예. 근데 사실 저 오늘 졸업식 왔거든요. 이따가 세 마리도 마저 드릴게요. 아침에 바람이 부니까 손가락이 얼어가지고. 야, 잡아드리려고 하니까 잘 나오네. 어휴. 이제 다섯 마리. 재밌더라고요.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아, 그냥 기성체비 사셔가지고 저도 어젯밤에 두 번째 해봤는데 수변공원에 아무도 없더라고요. 북동항에. 자, 한번 올려보십시오. 아, 뒤로 가시죠. 초라하다 진짜. 아, 속이 다 시원하네. 이거 잡은 거 맞습니다. 근데 제가 뭐가 좀 잘못됐었어요. 그러면 지금 이제부터 풀려요? 예. 지금 저기 사장님 옆으로 갔더니 단박이 두 마리 나오네. 추를 좀 가볍게 썼어요. 16호, 18호. 처음에는, 25호에 10호까지 해가지고, 손이 어르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어요. 그래서, 35호로 꾸준히 하다가 계속 애기를 두 개씩을 달았는데, 감을 다 망쳐버린 거예요, 거기서. 그냥 계속 삽질하다가, 이제 한 바퀴 빙 돌아가지고, 저기, 사장님, 같이, 그냥 거기서 에이 난 포기해야지 하고 오늘 사실 제가 쭈꾸미 졸업식 온 거거든요. 근데 나를 잘못 잡았나봐 제가. 근데 옆에서
말씀 붙이고 하려고 하니까 두 마리가 그냥 나오네. 연속으로. 어? 셋이 잡으면 100마리 못 채울까요? 되는 대로 잡아드리고 저처럼 시켰습니다 하고 이제. 언제 잡으실 거예요? 아침에 삽질을 너무 많이 했어요. 아, 되는 대로 열심히 해가지고, 아까 하나도 안 나와서 저 선수에 가가지고, 아, 전투모드 한번 해봤어요. 계속 캐스팅. 던지고 던지고, 이렇게 던지고, 이렇게 던지고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. 네,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저쪽에서. 원래 졸업식에는 저는 안 가지고 가거든요. 뭐, 모르시는 분 계시면 옆에 분 드리고 하는데, 오늘은 잘 됐습니다. 시청자분 두 분께서, 커플 조사님께서 오셨는데, 아, 뭐, 저보다 실력도 월등하시고, 제가 다 잡아드리는 게 무색할 정도로, 겨우 다섯 마리밖에 못 잡았고, 타이틀은 잘 됐습니다. 뭐, 아무튼, 오늘 축구의 졸업식이면, 오히려 잘 됐어요.